이쪽에, 이쪽에. 아니 이 좋은 봄날에 저 옆에 내놓고 저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그냥 냅두세요. 노래도 저 부분밖에 몰라요. 진우님 이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구구절절 마음을 후벼 파거든요. 신세 타령 그만하고 일이나 해. 한 많고 야속과 님 타령할 시간 있어? 맞아요. 이젠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어요 형님. 동생 하원일 다 끝낸 거야? 다 끝내긴요. 적당히 접어두고 이젠 또 장미 바구니 만들러 들어가 봐야 돼요. 형님 저는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요 지도 올빼미 밭에 가봐야겠어요. 지도 일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아니 저번에 동철이가 트랙터로 다 갈아줬는데 무슨 일이 많다는 거냐? 그러게 말이에요. 에이구, 아니 무슨 할 일도 많은데 웬 교육이 이렇게 많어? 아, 이 친구 왜 좋게 생각해? 다른 때는 참석 안 해도 되지만 봄철 교육은 필수야. 올 한 해 농사 계획을 다 들어볼 수 있잖냐. 이 사람아 평생 농가 과수에서 일해온 사람이야. 농사 기술이나 들을 것도 없다. 언제까지나 옛날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또 잔소리 시작한다. 어? 이거 뭐야? 어? 아니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 사람아. 누가 두고 가는 모양인데? 응? 누가? 아,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냄새 이래? 어휴. 어? 거짓말 아니고요. 남의 궁에 들어왔으면 곧게 있다 갈 것이지 주인 살림에 손을 대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남의 물건에 마음대로 손을 대고 그냥 가시네요? 이봐요. 이 사람 정말 이거 왜 이래? 이봐요. 누가 알고 그랬어? 아니, 우린 그냥 누가 버린 가방인 줄 알고 그랬다니까요. 아, 그리고 그 가방 속을 열어본 것도 아니지 않소? 뭐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소? 아니, 남의 안방에 쳐들어온 것도 자존심 상한 일인데 남의 물건에 손대고 아무데나 던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안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템이 됐어. 그만 가자고. 그냥 못 듣는 걸로 하자니까. 자, 아무튼 미안해요. 진정으로 사과하신다면 받아들여야죠. 이봐, 당신 도대체 뭔 사람이야? 나요? 이 구역 담당자요. 이름은 숙자고요. 아이 남자 이름이 숙자인 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구만.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중에서 뭐합니까? 아, 며칠 데리고 불에 먹다가 쫓아냈는데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 사람아, 그래도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일 못하니까 맨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밥이야 하루 세끼 얻어먹으면 그만이고 이런 봄철에 잠잘 때 널려있어 좋아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구만. 한참 일할라니 그게 뭐야? 아이, 태민이 자네 왜 그런겨? 자네 일이나 신경 써. 아, 보기에 건강 오잖아.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이거 왜 이래요? 아, 저한테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죠? 아, 시끄러워. 이 친구 정말 정신머리부터 고쳐 쓰겠어. 따라와. 응? 따라와? 아, 어디까지 가는 거요? 밥이라도 사주시려고요? 밥은 벌어서 사 먹어야지. 누가 공짜로 준대? 대뚱 입 다물고 따라와. 이봐, 태민이 자네 왜 이러는겨? 아, 저 친구 어디 데려가려고 그래? 나는 말이야, 저런 사고방식 난 못 본다고. 아니, 안 따라오고 거기서 뭐해? 쉿! 아이, 조용히 해요. 이게 유일한 내 용돈벌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아서 팔아봤자 몇 백은 안 되지만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정신 차리!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얌전히 따라와. 다 식사는 했어? 아니,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는데 한 끼씩 걸으면 어때요? 나 참 또 이런 엉뚱한 친구 처음 보네, 나. 따라와. 설렁탕이나 한 그릇씩 먹자고. 자, 네, 가자. 가. 아니, 호키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쉬는 날엔 집안일을 거들어야죠. 요즘 주무님 밀려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나, 잘 만들었네. 아니, 이걸 언제 배웠어?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아유. 엄마,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방울이는 얌전히 책 보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했지? 참, 읍내 화원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바로 전화 달라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전화는 자꾸 온데 이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농장은 벌써부터 일손이 부족해 큰일이야. 응? 아이고, 밭에 가셔. 아이고, 빈병 좀 갖고 오셔. 이야, 저쪽 산지인 줄 알았는데 꽤나 큰 마을이래. 마을 한번 이쁘다. 야, 이 마을이 이렇게 저 시골에서 저런 마을이고. 걱정을 자꾸 그렇게 해. 잠잠 보시. 어? 잠잠. 들어 숙자 뭐해? 빨리 따라와. 아, 예. 숙자? 숙자? 아, 저희 장인어른 댁에 읽어들러 오신 분이래요. 근데 그 뭔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은데요. 어머니, 한가하시면 저희 집 밭일 좀 도와주세요. 저까지 밭에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일이 밭일만 있냐? 밭일 끝나고 집에 가면 또 그냥 산더미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아니, 벌써부터 돈 들여가면서 사람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저희 처가는 저 과수원일 때문에 요즘에도 일손이 많이 딸리잖아요. 사람을 쓰다니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 아, 기기사, 아까 그 남자 한눈에 봐도 호래비처럼 보이죠? 글쎄요, 제 느낌도 저 그렇긴 해요. 호래비요? 아이고, 우리 동네 호래비가 품팔러 왔어요? 아이고, 저런 것 말. 됐네, 됐어, 아이고. 흐그나기. 아, 그, 좀 빨리 좀 와. 무슨 구경으로 왔어? 아, 오늘따라 걷는 것도 참 귀찮네. 아, 무슨 일을 시키시오요? 설마 할 일 없을까봐. 빨리 따라와. 아니, 이봐, 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 아, 신원도 확실치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시킨단 말이야. 아, 도대체 그게 뭐가 필요해? 나는 일꾼 하나 싸게 구해서 좋고, 저쪽은 자고 먹고, 돈 벌어서 좀